오늘은 유니티 2 학급 관리에 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2는 세 개의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섹션 1, 섹션 2, 그리고 섹션 3입니다. 오늘은 약 30분 동안 섹션 1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섹션 1의 목차를 잠깐 보시면요. 우선 수업 운영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개요가 있을 것이고요. 몸가짐과 목소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전환점을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 전략이 필요한데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습 전략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칠판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운영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수업 운영이란 class management라고 할수 있는데요. 수업 운영은 교사가 좋은 수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교사는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되는지, 또 몸가짐은 어떻게 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또한 목소리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칠판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 진행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수업 운영이라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려할 사항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업 진행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몸가짐하고 목소리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몸가짐에는 첫 번째로 옷차림이 있을 거고요. 드레싱이라고 볼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실에서 어떻게 자세를 서야 되는지 교사가 standing in the classroom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만큼 가깝게 학생들과 가깝게 하느냐, proximit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옷차림, dressing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교사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답게 그리고 옷차림은 굉장히 말쑥하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어떤 위치에 서야지 가장 좋은가? 를 생각해 보면요. 교사는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모든 학생들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맨 앞에 그리고 중앙에 서서 시작을 해야지 좀더 권위적이겠죠. 그래야 학생들에게 목소리도 골고루 갈 것이고 또 학생들의 주의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만일 교사가 학생들하고 같이 뭐 앉아서 수업을 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학생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학생들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편안한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거는 좀 권위적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좀더 아주 주의를 집중하고 요구하는 그런 수업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서서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수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서 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사는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엄연히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또 교사의 프라이버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문화적인 수용의 상황에서 accept 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런 수업에서는 조금 멀리 서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룹 활동을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할 때는 선생님들이 좀 더 가까이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교실의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서 교사의 근접성, 학생들과의 근접성은 변화된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그 다음에는 교사가 어떻게 움직이는, 얼마만큼 움직이는 것이 좋으냐, 무브먼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교사는 우선 교실에서 가장 활기차고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약간 좀 가만히 경직되거나 우울하거나 할 때 학생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몰입하게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는 것보다 약간 움직이면서 수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바쁘게 그리고 자주 막 교실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조금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고요. 또 산만함을 줄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얼마만큼 접촉을 하는 것이 좋으냐. contac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contact,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contact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physical contact, 즉 몸이 닿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eye contact를 해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physical contact는 학생들이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내, 그 범주 내에서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접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눈 마주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선 교사가 학생들에게 눈 하나하나를 보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학생을 존경한다 라는 의사 표시도 되고요. 또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호기심 있는지를 잘 살펴보겠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궁금증이 뭔지, 학생들이 어떤 질문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겠다 라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아이 컨택트는 수업 관리에 있어서 클래스 매니지먼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소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목소리는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잘 들릴 만큼 강한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교사는 뒤에 있는 학생들도 잘 들리게끔 좀 강하게 우렁차게 소리를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발음을 해서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소리는 어느 정도 페이스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목소리가 좀더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빨라진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목소리를 어떻게 페이스 유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죠. 항상 똑같은 페이스를 지킨다면 조금 보링하겠죠? 그래서 빠르기도 하고, 높기도 해야 되고, 좀 낮기도 해주고, 힘을 줘야 될 때는 있는데, 특히 영어를 가르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우선 액센트, 강약이 있고요. 인토네이션, 즉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듬, 약간 음악처럼 리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이세 가지 음악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목소리도 영어를 가르칠 때 같은 그 흐름을 맞춰가면서 하다 보면 굉장히 활기차고 즐거운 수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교사의 목소리는 하나의 연장통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바이올린이 마치 하나의 연장통인 것처럼
교사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연장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껴고 보호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는 지나치게 목을 쓰지 말아라. 너무 큰 소리를 많이 해서 나중에 악을 지른다고 하면 목이 상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도 필요하다면 물을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꼭 필요할 때만 이야기를 해라. 왜냐하면 많은 피지컬 바디 랭귀지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를 꽉꽉 지르는 것보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고 한마디 하고 쉬 라는 표현을 바디 랭귀지를 쓰면 학생들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목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죠. 다음에는 수업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단계는 우선 네 가지로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우선 수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수업을 시작하려면 도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수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바로 학습의 연관, 학습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습의 활용 단계가 있겠는데요. 활용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수업이 시간이 다 되면 어느 정도 수업의 종료 기간도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의 활동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수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에는 우선 처음에 인사를 해야 되겠죠. Good morning, everybody. Nice to see you again. How are you? I'm fine, too.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날 수업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What are we going to do today? Let's talk about our environment or our relationship with family. Why don't we discuss about family? 이러면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오늘의 뭐 예를 들면 가족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가족이 주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두는 것도 좋죠. 즉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짤막한 리뷰도 필요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ecause we have learned our family members, brothers and sisters, and father and mom last week. So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discussions. So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family overall. That is our today's topi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개별적으로 좀 더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유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학습 단계로 넘어갈 때 바로 오늘 내가 가릴 게 뭐뭐뭐다 라고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갑자기 너무 놀라겠죠.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 때는 바로 학생들에게 주의를 끌게 하는 어떤 환기 혹은 집중의 단계, 시선 끌기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engage into the topic 이라고 해서 주제를 끌어들이기는 하나의 도입 단계 그리고 학습 단계로 넘어가기는 관심을 끄는 단계라고 말하죠. 즉 참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참여 단계를 할 때는 선생님이 적절하게 그 변환점을 잘 얘기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Let's move on to our topic discussi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I mean, let's learn something different tod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의식의 전환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또 이런 관심 끄는 단계에서 수업을 바로 이제 학습의 단계를 가고 난 다음에는 설명을 하고 이런 어렵고 딱딱한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은 분명히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활용 단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 단계를 할 때는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웠으면 학생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잘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럴 때는 긴장을 풀고
어떻게 재미있고 역동적인 수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Okay, are you ready to have fun right now? 라든지, Okay, let's do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now. 라는 그런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let's get to know each other a little better.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긴장을 풀고 좀 재밌는 분위기로 넘어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활용 단계는 교사가 주로 학생들에게 연습 문제를 풀게 한다거나 아니면 액티비티를 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교사는 토론을 한다거나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서 학생들을 일일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 한 10분 전이나 5분 정도에 그날 배운 것을 이제 리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간단하게 배운 것을 숙제를 내겠다. Let's review today's topic discussion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I'm gonna give you an assignment to check up how much you have learned tod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숙제를 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수업하고 연계해서 좀더 다른 거를 생각해 보자. So we are gonna explore something more about the social phenomena about the family in next semester or next time.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혹은 다음 학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계획을 얘기할 수도 있고 바로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마무리를 지으면서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은 꼭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표현을 해야겠죠. I really appreciate you have learned a lot and that you really sincerely participate today. Thank you very much. I hope to see you next week with a big smile.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학생들에게 훨씬 더 친근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겠고 다음 시간을 잘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마무리가 되겠죠? 네, 다음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업 전략에 대한 간단한 팁을 한 11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는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워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Planning for the instruction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명확하고 훨씬 더 쉽고 그리고 간단 명료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학습 플랜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교사 플랜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플랜만 세우면 뭐합니까? 어느 정도 약간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할수록 훨씬 더 부드러운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이 좀 설명이 길어지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학생들의 약간 그 새로운 환기를 위해서, refreshment를 위해서 텍스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 쉬면서 구체적인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텍스트로 관심을 두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죠. Everybody look at the page 14. 이렇게 말하면 설명을 듣다가도 다시 페이지를 보면서 구체적인 학습의 예를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다시 문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Write down your answers to question number 3A.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When you have finished, discuss questions number 4B with a partner.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번 파트너하고 짝을 지어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봐라. 그리고 토론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중간중간에 활용을 잘 통해서 학생들에게 분위기를 잘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을 계획을 짤 때 학생들의 이해도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하는 확인 그런 질문 같은 것도 간간히 잘 넣어줘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What page are you looking at? 하고 학생들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좀 정신을 약간 놓고 있는 학생이라도 내가 지금 무슨 페이지를 몇 번을 문제를 봐야 되겠지? 하고 보면서 Okay,
We are looking at page 14.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which questions are you going to write answers to? 하고 말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하고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you have finished writing your answers to?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잘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o you understand? Do you follow me? 하고 선생님들은 각각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말씀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과히 좋은 질문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알던 모르던 yes, yes, okay 라고 대답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그 팁을 드리면요. 교사는 말할 때의 시기가 아주 촉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학생이 집중할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는 목만 아픈 거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pay attention to me? 하고 말을 하고, 뭐, 그러면 학생이 조금 조용하겠죠? 그러다 좀 아래, 그래도 뭐, 자기네들 바쁘고 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잠잠해질 때, 그때 가서, Okay, thank you for your paying attention to me. Let's start our discussion again.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조언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교사의 위치나 목소리는 교실의 중앙, 그리고 가운데 앉아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권위적이라서 시작에 특히 좋다. 목소리는 뒤에 학생들까지 들릴 정도로 크고 우렁차다게, 그리고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시작을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사는 짧은 멈춤, 브레이크를 잘 활용해야지만 좋은데 수업을 하다 보면 시작 단계,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설명 단계, 학습 단계, 그 다음 활용 단계, 즉 스테이지 to 스테이지, 그 단계 단계마다 짧은 멈춤을 잘 활용하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주의 환경을 잘 리프레시하고 주의 집중을 해. 주의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했으면 데모스트레이션, 시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시연을 할 때는 교사가 혼자서 혹은 솔선수범해서 시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학생들 한 명, 두 명을 끄집어내서 수업 앞에서, 교실 앞에서 하면서 학생들에게 모두에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죠. Would you like to have a demonstration? Why don't you come up to the front? To your student, yellow shirt boy, a red shirt girl, come up to the front, and then let's do our demonstration.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한다면 재밌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체크하는 질문도 간간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지, What page are you looking at? 하고 물으면서 몇 페이지를 보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질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면서 연습 문제 액티비티를 할 때는 수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활용 단계, 연습 단계 있을 때는 설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나누는 그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때는 모든 학생들이 시선을 선생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집중을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Let's do our group activities. Would you like to turn around to make number four as a group activity? 하고 말하면서 한 네 명이서 한 그룹을 만들어 볼래?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액티비티 시간이 되면 짝끼리 혹은 그룹끼리 얘기를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혹은 중간중간 잘못하고 있는지 체크만 해주고 감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근데 질문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우선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뭐, Do you follow me? 이렇게 하는 것보다 What page are you looking at? 하고 물어보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What is the answer to the question number three? 하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은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에게 우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말하는 질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수업 방법에 따라서 또 학습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그 나이와 학급 수준에 따라서 질문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합한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베테랑 교사의 의무겠죠. 질문의 접근법에는 우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yes, no로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 closed ques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학생들은 단지 yes 혹은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Do you like Korean film? 이라든지 Do you like banana? 하고 banana라고 말하면서 yes, no를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초급자, 대충 알아들었으면 최소한의 자기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는 열린 질문이라고 해서 open ques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주로 WH question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질문에는 WH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Who is your favorite actor in Korea? 라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누가 제일 좋은 스타냐? 배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든지 What did you do yesterday?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What would you do if you have $1,000,000? 라고 물어보면서 네가 백만장자라면 뭘 하겠니? 하는 식으로 어떤 질문을 묻고 자기가 좀 생각하고 짧게나마 혹은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열린 질문을 줄 때 그것을 바로 WH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자기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질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도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유도 질문은요. 교사가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업을 직접 학습을 하기 전에 학습에게 engage into the topic, 즉 어떤 토픽을 하기 위해서 뭐 오늘 영화에 관해서 토픽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에 관해서 토픽을 할 때 let's think about the travel because today's topic discussion is about travel. Hey, would you like to introduce about yourself and then what is your recent travel in Korea or in abroad.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오늘의 그 주제에 대해서, 학습 주제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유도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 앞으로 새로 배울 지식에 관해서 연관될 수 있는 유도 질문으로 좋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가정법 과거라든지 과거 완료를 배웠을 때 를 배울 때는 굉장히 또 유도 질문이 중요한데요. 가정법 과거에서 내가 만일 새라면 난 날 수 있을 텐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새가 아니라 if 내가 만약 캥거루라면 나는 뛰어다닐 수 있었을 텐데 If I were a hop, I could hop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 직접 한번 참여하게 보는 거죠. 이런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타겟 언어, 즉 영어를 배울 때 나도 학습 과정을 같이 참여할 수 있구나 하고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친인감, 그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다음은 칠판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판 사용법은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쪽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우선 칠판 사용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새로운 교사가 볼 때는 실반 사용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해서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외로 실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판은 학생들에게 주의 집중을 요구하고요. 또 중요한 구문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약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아웃라인이나 스트럭처를 나중에 딱 보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칠판 사용할 때는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교사는 우선 우선 오른쪽부터 얘기하죠. 오른쪽에 있는 교사는 자기가 이렇게 쓸 때 칠판을 보면서 완전히 돌아서서 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쓰는지 자기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하고 혹시 교사가 이야기할 때도 학생들이 알아듣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교사는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약간 비껴서서 판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땐 약간 표현을 이렇게 돌아서서 하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들리고 또 판서도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판서도 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좀 훨씬 좋은 판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칠판에는 너무 많은 것을 적으려고 한다거나 또 많은 학생들이 뒤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크게 써야지 너무 깨알같이 많이 쓴다는 것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판서를 할 때는 요령이 있는데요. 우선 색깔 구분을 해서 뭐 이쪽은 grammar, 이쪽은 뭐 저 단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번호를 매긴다거나 아니면 또 그 섹션을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그 토픽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제 부분에서는 왼쪽 부분, 뭐 가운데 부분은 grammar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다든지 또 가장 왼쪽에는 단어,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써준다면 보기에도 훨씬, 기억에도 훨씬 오래 남는 그런 학습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정리를 다시 한번 오늘의 수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선 수업 운영이라는 것은 교사가 가장 좋은 수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련의 창의적인 여러 가지 기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총체적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서의 일반적인 고려 사항은 문가짐은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고 목소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등등에 있고요. 교사는 어떻게 서야 되느냐. 앞 중앙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처음에 훨씬 더 권위적이고 학생들의 동태를 잘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업 진행 시에 또 고려할 사항으로서는 어떻게 교사가 눈마주침을 하느냐. 눈마주침은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의 동태를 일일이 살피고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전환점을 만들면서 새롭게 약간의 짧은 브레이크, 짧은 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의 활용 단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수업의 종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과정에서의 그 고려할 사항은 질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질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에는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리는 질문이 있고 유도 질문, 엘리티시즘 등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또 칠판 사용은 학생들에게 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하고 또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고 뒤에서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색깔이나 번호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섹션을 구분해서 하면은 보기 좋고